제작진이 가장 애로! 오늘 에녹 씨가 준비한 노래는 나훈아의 사랑입니다. 사랑해.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전공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님 대신해서 가정을 지켜온 엄마를 위해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나 이러고 보니까 본가 가는 게 4개월 또 더 된 것 같아요. 여기 아, 현수마. 생전 태어나서 무슨 말로만 됐어. 네, 나도. 와. 와. 어떻게 현수막이 걸렸어. 어. 어, 뭐가 됐어? 아니, 어제 오래간만이네 우리 아들 얼굴 근데 보기도 힘든데 그냥. 짜잔. 소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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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. 아, 지냈죠? 아, 아니야. 어, 이거 뭐야? 사탕 줬어. 주물러? 아, 세연이! 몇 개월 만에 그래도 집에 왔네. 그러니까요.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. 뚫리네. 어? 다시 한 번만. 알려보세요. 알았어. 또 안 돼. 좋은 날들이. 아버지 아프시고 나서 위암 말기 반전 받으시고 그때는 뭐 돌아가신다고 했어.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돈 버시겠다고.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야간 운전하시잖아요. 낮에는 아버지 돌아가신다고. 그럼 아버지 낮에 그 시간 어떻게 보내는 그 지옥 같은 시간. 아, 별 사람 다 있지. 근데 그때는 막상 뭐 할만 할 수 있는 게 나아가지고서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어. 아니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사고가 나는데도. 그래서 너가 그냥 안 저기 하면은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막 윽박지러가지고서 그래서 그만뒀지.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. 8년 9년? 되게 예쁘셨던 분이신데 운전도 많이 하시고 잠 못 주무셔가지고 너무 망가지는 어머니 모습 많이 봤어. 나는 내가 가장 아팠던 건 뭐냐면 사고 나셨을 때 아이가 그래도 좀 보상이 나온다고 그걸 하면서 당이라는 식으로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요. 몸이 다 망가지는데 무슨 보상이 살기 힘들었고 내가 돈을 많이 그때는 못 벌었으니까 열심히 했잖아. 근데 그래서 그렇게 진짜 들어온 일들 맞아 다 했던 거예요. 알아. 엄마 다 알지. 진짜냐. 어떤 일이라도 들어오면 오케이를 넘어서 다 알아. 그런 일이라는 거 알지. 이제 뭐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. 이 곡이 진짜 자장가인 줄 알았어요. 그냥 그런 어머니 불러주시는 자장가 중에 어떤 네, 그런 건 줄 알았지. 그냥 엄마도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지나가면서도 뭐 부르고 뭐 많이 또 눕혀놓고서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했으니까 아마 자장가로다가 들릴 수 있을 수도 있어.
내가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트롯곡이 이 곡이구나. 그때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고 불러주셨던 그 곡이구나. 지금의 나한테 가장 소중한 여인은 또 어머니니까. 나한테 인생곡이 될 수 있겠다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아, 역시.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준 때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역시 안정감 있고 잘한다 내 사랑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네 내 여인아 해석하기 나름. 그럼. 어. 나 에녹씨한테 너무 고마워. 행복하지 않았어, 에녹씨? 들으셨습니다. 저는 에녹씨를 보면서 항상 뭘 느꼈냐면 왜 저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지?
화려하고 웃고 그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속에서도 항상 슬퍼 보였어요. 눈에 눈물이 고여서 항상. 왜 저럴까 했더만은 남한테 말하지 못한 또 아픔이 있었구나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이 노래도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거든요. 그 노래의 생명은 내 가슴 절제는 아픔이 없으면 절대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가요, 특히 트로트의 힘입니다. 꼭 곡 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영광입니다. 저는 엔옥 씨 팬입니다. 공연 티켓 무조건 예매하겠습니다. 아 또? 아유, 아유, 그만하세요, 너무 선생님. 샀어. 내 티켓 좀 사줘요, 내 티켓 좀. 같이 가실 분 티켓 다 제가 예매하겠습니다.